네, 반갑습니다. 연구의 일환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빛을 이용한 분광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빛의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빛과 태양이 만드는 보석들이 하늘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무지개라든가 해물이 구름이 무지개 색깔로 물드는 채운이라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현상들 속에 이면에 숨어 있는 빛의 마술을 패친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자주 올리고 있고요. 패친들이 궁금한 점들을 달면 제가 또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분광학은 빛을 파장이나 색깔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원자나 분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학문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고유진동수라는 일종의 원자나 분자의 지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문을 분광학을 통해서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분광학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항성이나 은하들을 구성하는 조성, 원소라든가 분자들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이 되었고요. 범죄 수사라든가 예술 작품의 진위까지 판별하는 그런 만능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분광학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빛은 사실 물리학계 역사 속에서 이론적인 전개 과정을 추동했던 가장 중요한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튼도 빛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미시 세계를 규명하는 그 양자역학의 태동에도 빛의 속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수용하는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빛이기 때문에, 현대 IT 문명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도 빛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소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학은 제게는 우주의 기원과 자연의 근원을 끊임없이 파헤치도록 추동하는 그런 학문 분야이기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의를 찾아나가는, 탐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다라고. 사실 제가 그동안에 대중강연을 몇번 했었는데, 다소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형식만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중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폭넓게 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한 그런 형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기대가 크고요. 열심히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빛의 마술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혹은 하늘에 펼쳐지는 무지개의 원리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은 제 강연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